안녕하세요. 전 시간과 동일하게 똑같이 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왜 계속 도서를 추구하냐? 이런 말들도 있을 텐데 왜 추구할까요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뭔가 이유가 있겠죠?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자, 어떤 걸 소개해드리냐? 움직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을 통해서. 자, 제가 왜 이유가 있냐 말하면은, 먼저 실기를 먼저 올린 경우가 있고, 뭐 이렇게 이런, 뭐 설명하는 게좀 있을 텐데, 좀 개인적으로는, 실기 위주로만 하면은, 어느 순간 그게 한계가 와요. 하지만 이론과 같이 병행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. 그 중에 하나가, 움직이는 연기라고 있어요. 움직이는 연기. 이 책을 보면서 상상, 마임, 뭐 등등등등 관련된 게 있고 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가 이 책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어요. 이 책은 대표적으로 마임 상황극 그리고 즉흥 연기 요 위주로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좀 즉흥에 약하신 분들, 뭐 아임에 약하신 분들, 상황에 좀 관련된 게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느꼈냐, 이 읽으면서 배우 수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, 좀 신체의 에너지에 관련된 힘약 조절,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쉽게 말해. 배우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. 이렇게 때리면은 큰일 나죠. 턱 날아갑니다. 그래갖고 어떻게 완급을 하냐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귀싸대기 이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가 이 액팅을 때리는 액팅을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.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각각 있습니다. 이 책을 보면 각각의 조건들이 있는데. 이 책을 보면서 내 에너지를 어떻게,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, 뭐 그런 것도 있고, 장면 분석도 있고, 그리고, 다른 책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책에는 순간의 진실이 있어요. 순간의 진실이 뭘까요?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하게, 뭔가 공감이 될 법한 것들을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. 근데 되게 얇아요. 되게 얇아요. 그래놓고 금방 읽어요.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. 아, 또 하나가 이제 좀 특이한 게 다른 책들도 언급된 것도 있겠죠. 하지만 대본에 관련된 게 있어요. 언급한 게.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.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. 다음 책은 배우와 신체라고 있습니다. 자, 이 책을 보면 좀 유용한 말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좀 지각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. 이 지각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인지죠.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. 뭐 하나의 동작에 따라 의미가 있다. 뭐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포즈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. 뭐 쉽게 말해 생각하는 뭐 로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오뎅 아니에요, 로뎅. 오케이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각하는 것도 의미가 담겨져 있다. 참고로 미술 같은 것도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.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. 오케이. 그래. 이런 걸 보면서 좀 따라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다 지금 현재 혼자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 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. 참고로. 오케이.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자, 아크로바틱. 아크로바틱이 뭘까요? 뭐, 여러 가지 뭐 있어요.
예를 들어 뭐 기계체조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쉽습니다. 저도 한때 아크로바틱에 조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. 오케이, 각설하고 자,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몸이 좀 원심력을 좀잘 가꿔야 되겠구나라는 걸좀 느꼈어요. 그 이유가 뭐냐, 뭐 핸드스프링, 뭐 백핸드, 뭐 뒤꿈치 돌리기, 뭐 등등등이 뭐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. 좀더 나는 좀 색다르게 많이 하고 싶다. 그리고 또는 난 입시에 또는 난 특기로서 좀더 연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여기 운영하는 학원이나 뭐 스터디나 가시는 걸좀더 추천해 드릴게요. 참고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 아크로바틱은 쿠션이 달라요. 일반 센 바닥보다 좀 쿠션이 다릅니다. 그런 데 가서 안전하게 훈련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괜히 센 바닥에 했다간 골로 갑니다. 오케이? 하나의 공연이든 매체든 전문가 밑에서 공부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? 그렇다면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나자 하자 하자!